일로와봐, 유지야, 일로와봐. 책카페 개업 선언문. 5등은 자해야 이 학교의 후배들에게 책카페를 개업함을 학교 만방에 선포하느라. 이 학생들은 쓸데없이 학교 근처를 배회하지 말고 책카페에 정착하여 부디 학문에 힘쓰길 바라노라. 동네 카페 33인 중에 1인 책카페 주인 백. 이야, 이거 아이디어 기발하네. 응? 가만! 이거 책카페. 우리 카페 햇사막반 선배가 개업하는 카페 아니야? 아, 맞아 맞아. 이거 오늘 신상 개업하는데 오늘 신방과 학생들 오면 무조건 공짜래. 맞아 맞아. 공짜? 우와. 가자! 그래. 아, 공짜라마지. 다 죽어먹었어요. 가자! 야, 야, 밥 준대냐? 야, 가자, 가자, 가자. 준대니 우리도 빨리 가서 공짜 카페. 오빠! 오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아, 앉아. 너무 좋다. 앉아, 앉아. 일단 앉아, 앉아. 다 왔네. 안녕하세요. 승화이도 오고, 오정이도 오고, 뭐 지휘도 오고 다 왔네. 어? 아, 우리 이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이름 어떻게 알지? 난 너희들 이름 대충 아니까 내 소개부터 할게. 만나서 반가운데 나 탈사학번이야. 보래요. 뭘? 뭘 보자는 거야? 여러분, 우리 저 내가 권해요. 뭘 권하세요? 아니, 저 내 이름이 권해요란 말이야. 그래? 저희 근데요, 제 이름도 알고 저희 이름 어떻게 하셨어요? 이름? 관심을 가지면 보게 되고, 보게 되면 또 알게 돼. 야, 너희도 뭐 마실래? 오늘 공짜야. 공짜야, 응? 공짜. 선배님, 공짜 항상 공짜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하게 지내. 그래, 자주 연락하자. 그래. 또 연락해라. 할머니, 문숙이 언니예요? 그래. 집에 잘 도착했어요? 그래. 아유, 그래도. 문숙이가 있을 때는 아웅다웅 했어도 좋았었는데 그 애가 없으니까 그냥 가슴이 휑하니 밥맛이다 없구나. 너희들도 그러냐? 아유, 진짜 그래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밥 먹을 맛이 없어. 그래. 너희들도 카페가 없어졌으니 이제 가 있을 곳이 마땅치가 않구나. 아니, 할머니, 저희 갈 데 있어요. 우리 저희가 그 선배가요, 카페를 차렸대요. 그래? 83학번 선배인데요. 아주 배울 것도 많고요. 하나도 어렵지도 않아요. 예감이 너무 좋아요. 그래? 잘 됐다. 누가 왔다? 누구세요? 누구지? 누구세요? 진이가 제가 갑자기 튀어나갔어요. 언니, 웬일이야? 선정아! 아이고, 선정이 왔구나. 안녕하세요, 할머니. 선정이 어서 와라. 선정이가 또 날 아... 언니, 오빠들 하면서 어떡해요. 문숙이님 카페 없어져서 저도 할 일이 없어졌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일자리 구하려고 돌아다녀봤는데 마땅한 게 없어요. 저 정말 어떡하죠? 그래. 졸지에 실업자가 돼버렸어요. 할 일은 없고 시간은 많고 어떡해. 글쎄, 어떡하냐. 걱정이 돼. IMF 시대라서 일자리 구할 때 별로 없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야, 가만. 야, 혜영네 그 책카페 아직 아르바이트생 없이 형 혼자 일하고 있지 않냐? 그래? 맞아 맞아, 그런 거 같더라. 아, 그래! 야! 우리 혜영 형한테 부탁하자. 잠깐만. 전화번호. 전화번호. 네, 이렇게 났어. 카페! 여보세요? 혜영. 저 휴재인데요. 저 물어볼 게 있는데 저 혹시 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 안 구해요? 예. 아니, 저희한테 단순 무식해서 일 잘하는 애가 있거든요. 예? 지금 당장요? 예, 알았어요. 예, 순대니? 아니, 선정아, 그게 아니라 지금 너 당장 보고 싶대. 봐서 면접을 좀 하고 싶대네. 면접? 면접? 응. 무슨 카페 아르바이트 뽑는데 면접이야? 글쎄. 그냥 나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테스트 좀 해보려고 그런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나 원래 사람께 함부로 드리는 편이 아니니까. It's a nice guy. 선정이라 그랬지? 예. 선정이 말이야. 돼지가 꼬리를 흔드는 이유가 뭐라 생각해? 아니, 형, 그런 걸 물어봐요. 선정아, 얘기해 볼래? 돼지가 꼬리를 흔드는 이유? 아니, 그건 당연히 꼬리가 돼지를 못 흔드니까. 그렇죠. 아이고,
그럼 말이야, 기린목이 긴 이유가 뭘까? 아, 형 진짜 너무하네. 아니, 돼지가 꼬리 흔드는 거랑 기린 못 낀 거랑 아르바이트 서빙하는데 무슨 상관 있어? 서빙만 잘하면 됐지. 맞아, 네. 동물원도 아니고. 그래. 야, 야. 정아, 빨리 대답해. 글쎄, 기린목이 긴 이유? 아, 맞다. 기린목이 긴 이유가요? 목하고 몸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긴 거죠. 그쵸? 맞죠? 좋아, 나 합격! 왜? 합격! 어? 합격이요? 합격? 야, 그래! 나 말이야, 야, 최근에 만난 애들 중에서 이렇게 창의적인 애는 처음 본다. 난 말이야, 내가 그 상투적인 말을 하면 어떨까 했는데 이야, 선정이라 이렇게 선정이. 선정이. 네. 선정이 넌 말이야, 굉장히 그 새롭게 너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 너 있잖아, 당장 내 앞에 나와. 알았어? 예! 어, 웬일이야, 웬일이야! 아, 돼지 목하, 돼지 꼬리하고 기린목이 날 살렸어. 어머, 어떡하냐, 소리야. 어, 엄마, 우리 이왕 이렇게 같이 일하는 김에 편안하게 말 놓고 사이좋게 지내자. 어? 저건 맞는 거 맞아. 수업 끝나셨어요? 어, 그래. 어우, 6시간을 서서 수업했다니 그냥 다리가 텅텅 붓는다. 어우, 아파. 어, 교수님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주 교수님. 네. 아, 너희들은 웬일이니? 아니, 집에 가는 길에 승원이랑 수련하잖아요. 엄마, 그래. 교수님 어. 같이 가세요. 그 저희과 선배가 신장 개업한 카페 같은데. 우리과 선배? 예. 누군데? 저기 83학번 권혜호 선배요. 교수님 모르세요? 83학번이면 내 1년 후배인데? 권혜요? 권혜요. 권혜. 권혜요. 권혜. 아, 알았다. 권혜요. 살아있는 신방과의 전설이었다, 진짜. 신방과의 전설이요? 그래. 걔가 내 1년 후배지만은 재수를 해가지고 동갑내기였는데 걔 정말 괴짜였다. 아니, 어떻게요? 아, 글쎄 얼굴은 뭐 잘 안 나와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에 뭐 전공은 제쳐두고 철학책 끼고 다니던 거 기억난다. 근데 수업시간은 절대 안 들어오면서 MT 가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독자실에서 따라와가지고 막 있는 술 없는 술 다 거덜내고 또 체육대회 열었다 하면은 어디서 나타나니 축구공을 막 몰고 와가지고 그냥 두세 골 뽕 넣고는 또 사라지는 거야. 근데 정말 신기하게 학점이 나왔다면 꼭 A+만 맞더라. 아, 그래요? 그래. 우리 과에서 올 A+ 받은 사람은 나 이후에 걔밖에 없었어. 그때는 학점이 되게 훅했나 봐요. 야, 빨리 가자. 아, 저희 가자. 교수님도 같이 가세요. 오랜만에 뭐 후배도 볼 겸. 네. 그래서 그래. 내가 앉아서 할게. 야! 가자. 경인이만 빼고. 경인이 빼고. 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와라. 안녕하세요. 어, 왔어요. 야, 너무 좋다. 선생님 책 들고. 젖구나. 아, 어머, 어머, 그 볼펜 등 구렁이. 아이고, 이거 아줌마 아가씨 아니에요? 네? 어머, 세상에. 아, 이 남자가 왜 여기 있어? 어, 기분 나빠. 뭐요? 아, 그럼 아줌마는 여기 뭐하러 왔어요? 여긴 내 카페예요. 네? 어머, 그럼 당신 이 카페 주인이라도 된단 말이에요? 네, 교수님 맞아요. 저 형이 우리가 말한 권혜호 선배예요. 참, 어, 그게 정말이야? 네. 어쩐지 이렇게 생긴 게 어찌 많이 본 거가 됐어. 야, 혜우야, 너 기억 안 나? 나 82학번 이경실이야. 이경실 네 선배. 네? 아니, 이경실 선배 맞아요? 그래. 82학번 이경실 선배. 그래, 어머야. 반갑다. 야, 이게 얼마나 대체. 아, 근데 너무 많이 변했다. 진짜 많이 변했네. 아니, 뭐 너도 많이 변했는데 뭘. 형도 변했어요? 어. 예전에 어땠는데요? 어우, 야, 말도 마. 얘 아주 엉뚱했어. 아, 앉아있었어요. 한여름에 네, 네. 뭐 검은 코트에 검정 고무신에 괜찮았어. 뭐 옛날 얘기지 뭐. 나도 뭐 이 선배 보니까 옛날 생각 다 난다. 야, 이 선배가 학교 다닐 때 성격 좋지. 예쁘지. 오. 공부 잘하지. 유명했어, 유명했어. 에이, 아니, 말도 안 돼. 근데 참, 근데 어쩌다 이렇게 불었어? 야, 이거 참 세월 무섭다, 그지?
그렇게 갸납했던 이 선배가 말이야 이렇게 망가지니 말이지. 아이고. 야, 이 선배 옛날에 말이야 진짜. 어, 지윤이. 어, 얘 같았어, 얘 같았어. 에이, 되게 기분 나쁘네 진짜. 아, 정말이야. 아, 뭐야? 그러니까 내가 못 알아봤지. 얘 내 조카. 아, 그 있잖아. 맞아. 이 선배 옛날에 그 미스코리아 나가려고 준비할 때. 네? 정말 미스코리아 나갈 준비할 때 우리가 다 말렸어요. 미스코리아? 공부하라고. 기억나지? 아, 그럼 기억나지. 어. 미스터? 미스터 코리아? 옛날에 이거 많이 했거든요. 야, 근데 오늘 아무튼 진짜 쇼크다 쇼크. 난 말이야 세상 여자가 다 뭐 이렇게 나이 들면 뭐 퍼지고 뭐 살찌고 이거. 그래도 난 이경치 선배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왜 그렇대? 왜 그런 거야? 여기야 칭찬이야. 나 어제 말이야 이 선배 처음 만났을 때 진짜 한 애 둘란 여잔 줄 알았어. 혼자 살아? 어? 아, 왜? 아, 혼자 살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뭐가 그렇게 웃겨? 야 김지 뭐야 너? 그래 나 불었어. 아주 툭툭 불었어. 그래 나 퍼졌어. 아주 틱틱 퍼졌어. 나 불고 퍼지는데 너희들 보채는 거 있어? 아 정말 기가 막혀. 아 교수님! 교수님! 아 교수님! 부르지도 마! 니들이 감히 날 비웃어?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어이 교수님! 보는 교수님! 아 어떻게 해. 다 이 형들 때문에 아 이제 죽었다 죽었어. 뭘 나 때문에 하는 게 언제냐? 옛날에는 미스코리아도 할 뻔했는데 지금은 애 둘 낳은 아줌마 같다고? 칭찬하는 척하면서 내 흉을 봐? 아니 지 멋대로 비행기를 태웠다가 떨어뜨렸다 해? 어메, 어메 열 받는 거, 어메 열 불나는 거, 어메! 혜영 어떻게 해요? 형 때문에 우리 교수님 화 많이 나신 것 같은데. 맞아, 형이 우리 교수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어. 형 우리 교수님 이끼면은 이 카페 우리 학교 학생들 아예 발길이 다 끊길 수도 있다고요. 그래? 예. 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영화가 잘 알아서 그럼 뭐 이 선배 화난 거 확 풀어버릴 테니까. 형이 잘 몰라서 그래. 교수님 자존심이 그냥 자존심인지 알아? 여관에서 풀기 힘든다니까. 그건 니네들이 방법을 몰라서 그래. 특히 말이야 이 여자 감동시키는 거 이거 별거 아니다. 야 이런 말 있잖냐.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 네, 뭐 들어오면서 놓고 그러냐. 제 교수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누구? 저는 아니고요. 잠깐만요. 어, 형. 이 선배. 어, 좋네. 이 선배, 이거 받아. 이 선배 닮은 꽃을 구해왔어. 아, 됐어. 아이 그러자고 봐도 응? 근데 이 선배는 정말 장미를 닮았어. 장미에는 가시가 있잖아. 근데 이 선배 아따건 아우 이 선배가 쟤한테 찔렸나 봐. 아이 봐도 됐어. 이 선배 그러지 말고 내가 어제 실수한 거 한번 만회할 기회를 줘. 내가 아주 근사한대로 모실게. 응? 가자 가자. 수업 끝난 거 다 알아. 어머 왜 이래 진짜. 가세요. 아유. 얘! 어, 좀 구해줘! 아파! 나 진짜 걸렸어. 아, 이렇게 밖에 나오는 게 좋다. 그치, 이 선배? 아, 정말 너무 좋다. 이렇게 바람 쐬러 나온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아, 이게 혹시 이 선배 오실 때 동전 하나 있어? 50원? 뭐 하려고? 아니 우리 어머니께서 꽃보다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면은 꼭 전화하라고 하셨는데 아, 여자를 만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뭐야? 아이고 여자라고 참 달콤한 얘기만 해주면 저렇게 좋나? 좋나? 다 왔어. 데려다 줘서 고마워. 고맙긴. 저 이 선배 이제 화 풀렸지? 우리 카페 자주 올 거지? 그지? 그럼. 자주 가야지. 오늘 정말 고마웠어. 잘 가. 미안해 이 선배. 난 누구든지 첫 데이트 날은 손 안 잡아. 데이트?
너랑 나랑 무슨 데이트? 왜? 남녀가 즐겁게 시간 보냈으면 데이트지 뭐. 얘는 빨리 가야지 이제. 내가 난 첫 데이트 날에는 손을 잡잖아. 어머, 쟤한테 저런 면이 있었네. 세상에, 정말 사람은 알고 볼 일이야. 어머. 누구세요? 이 선배. 어머, 야. 너 아직 안 갔니? 아니. 가다 보니까 12시가 넘었더라고.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 두 번째 데이트 날. 그러니까 악수도 될 것 같아서. 악수. 자자 이 선배. 내 가슴 왜 이렇게 방망이질을 한다냐. 순정아, 나 오늘 약속 있으니까 먼저 갈게. 네가 정리 좀 해라.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이 선배, 이게 늦은 시간 웬일이야? 그냥 너랑 한잔 하려고. 봐라, 내가 저기 너 분위기 내려고 이런 거 준비해놨다. 우리 촛불 켜면서 술 마시자. 멋있네. 근데 그거지? 나 저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 그래. 선정이하고 기분 내고 가. 어머,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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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만히 있는 가슴에 불을 질러놓기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저렇게 맘을 날아요. 참말로 물 심은 것이 남정네요. 아니, 교수님 가시려고요? 그럼. 아이, 가지 마세요. 저는 이거 한잔하고 가세요. 너 되게 진짜 비싼 술 같다. 아니, 교수님, 제가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재밌는 얘기? 예. 제 친구 중에는요, 이렇게 비싼 술만 먹으면 아주 그냥 싹 죽을 못 쓰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술을 마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